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평소에 정말 하고 싶었던 콘텐츠인데 냉장고입니다. 그동안 냉장고가 많이 가져올 기회가 있었지만은 역할이 실을 수 없는 대형 냉장고 150리터 이상 200리터 이런 거는 제가 가져올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때마침 드디어 소형 냉장고 요거 한 88리터입니다 지금. 요거는 충분하게 제가 역할로 실어서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요런 거잘안 나오죠, 소형 냉장고.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건 88리터입니다, 요거. 위니아 거네요, 위니아. 요게 위니아라고 적어놨네요. 봅시다. 이거 살펴보면은 미니아고요. 여기에 보면은 미니아라고 나와있죠. 모델명은 한번 볼게요. 제가 먼저 WMR-091GH입니다. 보이시죠, 이게? WMR-091GH 이렇게 나왔습니다. 월 20.2kW고요. 소비 전력이 월 20.2kW고 전동기 전격 소비 전력은 77W 이렇게 되어 있고요. 램프 전격은 15W, 비중 88리터. 발포제는 사이클로펜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뜯어보면 나오겠죠. 제조년이 2011년. 그렇게 오래된 영양고치고는 10년 이상 됐으면 그런대로 맛있었네요, 그죠? 위니아 만도 주식에서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추출할 게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선은 이게 뜯겨진 상태로 이렇게 누가 뜯어갔습니다, 전선은. 전선 뜯어갔고요. 구리가 여기에 컴프가 좀 있고 한번 철판만 해도 좀 오늘 고물 수율이 좀 나오겠네요. 오늘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88리터 아담한 사이즈. 딱 집에. 그런데 지금 마당이 사로잡아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촬영하나 고민했는데 일단은 한번 편집을 해서라도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일단. 일단은 냉장고를 지금 푸는 방법을 지금 전혀 정보도 없이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문짝을 떼야 되는데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떼가지고 이 부분은 나사를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문짝이 이 뒤에 여기는 지금 나사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도전하는 정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일단은 봐주시고요. 일단 나사부터 한번 뽑아볼게요, 일단. 요 부분에 나사를 지금 두개 뽑았습니다, 요게. 문짝에. 나사를 뽑았고요. 지금 촬영하려고 하니까 좀 힘드네. 그러면 나사를 뽑고 앞뒤로 흔들어서 빼면은 아마 이게 전체 문짝이 빠질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요 나사를 요거 빼니까 위에 거는 자동으로 문이 떨어집니다. 요로 현지하고 자동으로 떨어지고요. 요 문짝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위에 거는. 그럼 아래 문짝은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문짝은 또 밑에 나사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미리 지금 마당이 지금 작업하는 환경이 지금 굉장히 좁아서 지금 부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까 그 위에 요것만 제거하면은 아래 위는 자동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안에 내용물을 좀 드러내고 일단 이 플라스틱은 좀 제거하고요. 철망도 좀 제거하고
것도 좀 제거하고, 유리도 좀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는 밑에 뒤부터 먼저 해야 되나? 일단 뒤쪽부터 먼저 볼게요. 예. 예, 하나하나 풀어 갑시다. 예. 예, 뒷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예. 뒷부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예, 지금 아무 전구도 없이 하려니까 막막하네요. 일단은 이걸 한번 풀어 볼게요. 이걸. 예, 이걸 먼저 이렇게. 자, 이거는 뭐 먼저 푼다고 해서 뭐 다 붙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뭡니까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푼다고 해서 뭐 되는 건 아닌데 여기 좀 잘라줘야 되겠네요. 예. 잠깐만요. 예, 이거는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선을 잘라줘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작업해야 되겠죠. 요거는 구리가 아니고요. 요 어디까지가 구리냐면 요까지가 구리입니다. 요까지, 요까지 구리고, 이거는 알루미늄 같은데요. 요 요도 마찬가지로 요까지가 구리입니다. 요까지, 예, 요까지가 구린 것입니다. 예, 오늘 나중에 작업하면 되고요. 일단은 밑바닥을 한번 볼게요. 좀 막막하긴 한데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하는 방법은, 예,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예, 지금 앞쪽에 이제 플라스틱을 빼려면은, 예, 이게 앞쪽으로 당겨서 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 철판을 먼저 분리를 하면은, 위에 이제 플라스틱 요걸 분리를 하면은, 이 철판이 옆으로 제껴지고, 아마 이 플라스틱이 빠질 것 같은데, 일단 나사 요거는 좀 풀어놓고 일단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깨서라도 이쪽으로 드러내 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에 접착제로 본드로 이렇게 위에는 붙여놨는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야 저는 뭐 이렇게 흥미가 없고 다 알고 하면 재미가 없죠. 제 나름대로 이 노하우를 또 개척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 위에 한번 제가 나사도 없고 하니까 아마 본드 칠을 하는데 요렇게 쭉 해가지고 깨지는 않았어도 한번 깨가지고 이쪽을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예. 예, 밑에 거 지금 위에는 지금 작업을 해보니까요. 예, 플라스틱이 지금 연결 다 돼 있어가지고 밑에 철판을 해가지고 밑에 먼저 뽑아야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예. 전동 드라이브로 일단 뭐 잘 사용하는 장면이 안 나왔죠 지금 거의 오늘 전동 드라이브로 한번 뽑아볼게요.
네, 지금 전동 드라이브로 나사가 꽉 박혀 있어 전동 드라이브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컴프를 먼저 빼겠습니다. 컴프를 일단 컴프를 먼저 제거하고 요 뒤에 나사 있죠. 요게 안에 요거 두개 풀고 요거 풀면은 컴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컴프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해볼게요. 네, 일단 요 뒤에 컴프를 지금 요게 여기 구리가 끝나는 부분 요거하고 잘라가지고요. 아마 요 안에 기름이 있을 것 같은데, 기름을 있으면 기름 나중에 빼야 되겠죠. 요거 이제 요거 뭡니까? 요 선을 자르고 지금 콤프를 빼면 빼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드러내면 일단 콤프를 드러내고 난 다음에, 콤프 작업은 다음에, 요거는 제가 시간을 내서 그라인더를 하는 작업을 제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철판을 이렇게 분리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안에 뭐 이제 이게 뭡니까? 충전재 이게 상당히 높니다. 이게 이걸 어떻게 제거하느냐 여기 문제인데 한번 또 볼게요. 예, 위에는 이렇게 아주 녹이슬이가 나사 안 빠진 예 먹었습니다. 이거 예. 녹이슬에서 지금 잘안 빠지는 나사를 아주 애묵게 뺐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보면 또 빼실 거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우리 다리 보면 여기 있죠. 요거 안에 나사를 이렇게 풀고, 요두개 풀고, 요 안에는 풀면 여기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선을 일단, 여기 커넥터를 빼놓고, 요거 제거시켜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철판을 한번, 예, 분리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야, 이거 굉장히 폐기물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거는 물론, 이제 뭐, 고철이지만은, 플라스틱하고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네요. 안에 충전재가 지금 뭐, 있으니까요.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예, 위에 이제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아마도 이제, 이 철판을 지키면은, 막 지켜질 겁니다, 이게. 여기 지키고요. 여기 지키고. 양사방으로 지켜서 한번 빼볼게요. 고리 될란지는 잘 모르겠는데, 구조를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키면 떨어지고, 플라스틱 떨어질 것 같죠. 요거는, 두번할 것은 안 되는가 봅니다, 이거. 물론, 이거, 뭐, 고철을 잡는 것도 중요하고, 뭐, 펌프의 고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거를 잡는 거는 중요하지만은 상당히 이거는 뭐 폐기물이 스티로폼 폐기물에도 상당합니다 이거. 하여튼 뭐 저는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는 거니까 일단 해보고 자원이 어느 정도 많이 모으면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일단 계속해서. 예, 지금 위판을 뜯어내고요. 예, 지금 위판을 뜯어내니까 이제 옆에 이 철판이 이제 이렇게 뜯기지죠, 이렇게. 저는 몰라요. 다른 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요런 게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위판을 뜯어내고요. 위판을 뜯어내고 그다음에 옆쪽에 이렇게 이제 뜯어낼 수 있잖아요. 버려지잖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한번 저는 뜯어내 볼게요. 아무런 정보 없이 제 나름대로의 방식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또 좋은 방, 처음 하는 거니까, 노하우가 이제, 저는 제 마음대로의 노하우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노하우 있겠죠.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렇게, 빗겨내면은, 저 철판을 양옆으로 빗겨냈습니다. 이쪽에도. 양쪽으로 빗겨내면은, 저 끝에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 이제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알루미늄 선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동파이프는 아닌 것 같은데 알루미늄 파이프인데요. 알루미늄 파이프가 이 안에 이제 지금 스티로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연결되고 아마 이게 이쪽으로 연결된 것 같은데 요것만 뚫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떨어지고요. 그럼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이제, 예, 저쪽에 이제 있는 알림 호일 해가지고 제거하면은, 예, 요 파이프는 제거되겠죠. 그러면 이 자체는 이제 이게 뭐 다시 뜯을 필요 없이 스트로폴이고, 요거는 이제 폐기물로 이제, 예, 예, 그대로 폐기물 해가지고 처리하든지, 안 그러면 잘게 부숴서, 이걸 스티로폼을 잘게 부숴서 쓰레기 종량기 봉투에 넣든지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작업은 일단 계속 이어서 작업해 볼게요. 예,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는데요. 예, 이 스티로폼 안에 원래 이제 이게 이제 동파이프면은 상당히 이제 이게 뭡니까? 상당히 좀 가우치가 있는데, 예, 수건만큼 뭐 그렇게 뭐 큰, 그건 없습니다. 일단 이 안에 동파이프가 아니고 알루미늄입니다. 전부 다. 예, 제가 이제 이 처분하는 방법은 물론 이런 것도 이제 다 빼야 되겠죠. 예, 요런 거는 구리선이고, 이 안에 들어있는 감겨있는 뭐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다 제거하고요. 이건 스티로폼은 분쇄를 해서 그렇게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부피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런 거 뺏는 거, 요런 거는 전부 다 플라스틱이니까요. 재활용 가능한 거니까요. 예, 그렇게 빼면은 뭐 그렇게 크게 이걸 뭐 소형 냉장고이기 때문에 뭐 지저분하게 해도 작업이,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예, 작업을 마쳤습니다. 예, 정리 작업을 좀 했고요. 주변 정리 작업, 뭐 청소 좀 하고. 아, 힘듭니다, 이거. 처음 해보니까. 예. 지금 그래서 좀 말씀드릴게요. 부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세부적으로 더 할 거는 남아있고요, 지금요. 예, 콘텐츠를 위해서 남겨줬고요. 지금 이제, 뭐, 자잘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런 건 부품들이 좀 나왔고요. 예, 나사라든가, 이런. 고철, 뭐, 요런 거, 요런 것 좀 다 뽑아야 되는데, 신축 같은 거. 요거, 부품 요거, 요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짝 두 개, 요거는 이제 지금 콘텐츠에서 남겨놨습니다. 문짝 두 개는 요거는 분해하는 거, 요거 나중에 한번 또 콘텐츠를 올리겠습니다. 요거는 플라스틱하고 요 철하고 또 분리를 하고 안에 또 들어있는 거, 요런 거 또 추출하고 있으면 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예, 이런 거는 플라스틱도 다 재활용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 예, 냉장고 플라스틱도 재활용 가능한 거고요. 예, 냉장고 플라스틱은 버리실 때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내지분합니다. 예, 분해해서 이런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것도 제거해야 되고 하니까 요거는 나중에 제가 이거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서 그렇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렇게 나왔고요. 두 종류. 예, 다음으로 이제 스티로폼요. 스티로폼은, 예, 안에 들어있는 거, 내장재, 예, 왜냐하면 안에 그 뭡니까? 알루미늄 그, 선 아십니까? 알루미늄 동선이 아니고 알루미늄 선 있지 않습니까? 예, 파이프, 알루미늄 파이프. 예, 그걸 이제 추출하려면은 이걸 다, 참, 거기 동파이프만 좋았을 텐데, 예, 뭐, 그렇지만 그래도 추출해야 되는, 추출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잘게 부숴서 이렇게 두 봉지로 마련했습니다. 예, 큰 거는 이렇게 했고 잘게 부순 거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아마도 뭐 요거는 재활용되는 스티로폼인지 확인해보고, 예, 물어보고, 예, 그렇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안 그러면 뭐 재활용 봉투에 담아서 한 100리터짜리만 되겠네요. 예, 그렇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어보고 재활용 가능하면은 재활용 가능한 스티로폼이면 또 그렇게 내놔도 되고요. 예, 분리 소감 되고요. 요런 많이 나왔고요. 두 개 굉장히 많이 나왔죠. 예, 예, 뭐 소형이기 때문에, 예, 88리터이기 때문에 이 정도지 만일에 150리터 200리터 넘는다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이게, 예, 이거 추출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예, 중노동입니다. 여러분들 하실 때 그걸 각오하고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으로는요, 예, 다음으로는, 예, 요거, 콤프요.
요 빼놨는 거 뒤에 아까 작업해놓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작업하는 거는 예 콘텐츠로 따로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빼놨습니다. 예 지금 이거 다 작업해야 되겠죠. 구리 동선 이거 하고 빼는 거 하고 여기 하고 요것도 빼가지고 요거 잘라가지고 안에 예 그라운드로 잘라서 안에 또 구리를 추출하려면은 예, 이렇게 빼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언제 한번 콘텐츠로 이거 처음 해보니까 이것도 한번 해야겠죠. 이대로 뭐 작업실로 팔락하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또 아깝기도 하고 또 한번 또 요런 동선도 이런 거 잘라내면은 또 안에 또 뭡니까? 기름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빼야 되고 하니까 이 상태로는 없습니다. 잘라버리면 이거 잘라보면 또 기름 새까부 싶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놔두고요. 요거 나왔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뭐 이런 동이라든가 구리하고 이런 거 구리선하고 이거 구리선이죠 이거 이거는 이쪽까지는 다 구리선입니다. 요거는 지금 요까지 어디까지는 구리선인지 모르겠네 또. 어디까지가 동이고 어디까지가 알루미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요거는 여기 보시면 구리선 맞죠 이게. 구리선 맞고 이것도 구리죠. 동이고 뭐 중동 가격은 좀한 500원 더 비싸니까 필요해. 그리고 이제 선 안에 들어있는 선 요거 잡선 잡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런 거 안에 요거 다 추출해야 돼요. 요거 밑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요 요런 거 들어있죠 안에. 예, 온도 조절하는 거 강중약 이렇게 조절하는 거 있습니다 안에. 요것도 이제 추출해야 되죠. 구리선하고 안에 요거 요런 거 신주 뭐 이런 거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 요거는 추출하려고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요거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 이렇게 뭐 뭡니까 스티로폼 안에 감겨져 있는 알루미늄 선하고 뭐 이런 거 알루미늄 파이프 이게 이제 만일에 이제 동 같으면은 상당히 이제 이게 비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알루미늄 맞죠 이게. 예. 그래도 한번 긁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또 동파이프가 섞여 있을 수도 모르니까 일단은 긁어 보겠습니다. 예. 알루미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도 확인은 일단 해봐야 되죠 이게. 어느 부분은 또 동파이프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알루미늄 같이 보이는데 또 동파이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거 긁어보면 안에 또 이렇게 또 있네요. 겉에 그 알루미늄 호일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알루미늄이라면 알루미늄 호일은 관계 없겠죠. 이렇게 굳이 벗겨낼 필요 없겠죠.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 호일이 관계 있으면 뭐 그건 관계 없겠죠. 이게 예, 이건 이만히 놨고요. 예, 다음으로 이제 고철, 예, 고철이 이제 이 정도 나왔습니다. 양이. 예, 각종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이어져 있는 부분 예, 이거 빼내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고철 요거는 안에 들어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선반은 하나밖에 안 들었네요.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아, 그러고 뒤에 라지 이렇게 뒤에 잡아주는 거 라지 뒤에 이렇게 뭐 통풍구도 되고 라지 뒤에 뭐 이렇게 라지 말고 그 뭡니까? 콤포 뒤에 이제 냉장고 뒤편에 이렇게 받쳐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철망. 요거 철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철 안에 그 스티로폼을 감싸고 있는 바깥쪽에 있는 철 고철입니다. 이 문짝에도 뜯어내면 안에 맨날 이런 철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지금 이거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잠깐만요. 이 무게가 장난 아닙니다, 이거. 이게 5kg까지 잴수 있는 건데요. 5kg까지 잴수 있는데, 5kg가 아마
5km 넘지는 않았네. 예, 거의 5km입니다, 5km. 보십니까? 한 바퀴 뺑 돌았죠, 이렇게 보면. 5km. 아이고, 무겁다. 5km. 5km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작업을 마쳤고요. 냉장고를 처음 해본 셈 치고는, 그래도 뭐, 나름대로, 예, 많이 좀 공부할 재료가 많았습니다. 예. 다음은 좀 수월하게, 오늘 빼는 방법도 내 나름대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다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말씀드렸는데, 그런 방법도 좋은데,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하면서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요보다 좀 더 작은 거, 이거는 88리터라도 지금 마당도 소잡고 지금 집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예, 뭐 야외에서 넓은 곳에 한다면 모를까 하기는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촬영도 좀 어렵고요, 사실. 그래서 다음에는 한 50리터 냉장고가 있는가요? 그런 조그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제일 작은 거. 그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놓으면, 예, 그런 물건이 잘 안 놓습니다. 이것도 잘 안 놓는데, 왜다가 이제 전부 다 놓아봐야 막 200리터 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형 냉장고만 놓으니까 가져올 수도 없고, 그런 거는, 예, 하고 싶어도, 예, 요거는 이제 제가 딱 제 사이즈 맞다 싶어서 이제 또 여기가 실고기도 좋고 해서 그렇게 실고 와서 오늘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콘텐츠에서는 뭐 또 문짝도 한번 해보고, 문짝도 분해 해가지고 제 상태로 버릴 수 없지 않았습니까? 문짝도 해보고 그 다음에 콤포 작업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외로 또 많이 또 자원이 이렇게 하니까, 물론 이제 폐기되는 자원도 많지만은 또 얻는 자원도 있으니까 또 경험삼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뭐 냉장고 자체를 작업철로 이제 이렇게 넘기면 되지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다 경험 아닙니까? 제가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평소에 또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런 점을 좀 참조하셔서 봐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 작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